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내가 사는 곳은 과연 괜찮은 건지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의 꼼꼼한 시공과 감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용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이제 명단이 나왔고요. 일부 아파트는 또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 보고 이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좀 불안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관계 전문가로 저도 뭐 되게 황당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철근 누락 이거는 거의 1970년, 60년대 말에 마포 와우 아파트 사건 이후로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시공하는 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도면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시공에서의 어떤 실수의 누락일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 실수에 대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이 과연 작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고 만약에 70년이나 69년처럼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거는 중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분야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밀한 진단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그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만 지금 조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만, 지금 방금 뭐 국무회의 그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셨듯이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 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한번더 갖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걸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유재산으로 많이 치부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그 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공공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건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전이나 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어와 봐 있는 YTN 건물도 만약에 부실 시공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분명한 공공의 영역이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공공적 시각에서 건축과 건설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제 철근 빠졌다고 이제 발견되면 짓고 나서도 보강 공사 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도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능 부분에서 약간 감소해야 되는 것이 있죠. 어쨌든 하고 나면 안전하게는 살수 있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지금 문제가 된그 구조가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량판 구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구조인가요? 아,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가 없는, 그러니까 슬라브 자체가 구조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고안이 된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건축은 이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수많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판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판으로 되어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많고 기술적 개발도 많고요. 근데 무량판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제성과 기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우리 일반 건물 보면 보들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위해서 뭐 덕트라든가 설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보가 내려오면 그 직선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꺾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확 떨어져요. 지금 저희가 건축사님 왼쪽에 기둥식 구조랑 오른쪽에 무량판 구조 이렇게 해놨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좀 많은 겁니까? 보통 일반 그 주차장들이 좀 그렇게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보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 대수를 주차 공간이 그만큼 협소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하를 더 많이 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뭐 지상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투자, 적절한 시공 방법 이걸 고안해서 이제 무량판이라고 그 무량판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무량판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좀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이점도 있어서 요즘 많이 쓴다고 그렇죠. 하던데 비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이제 기둥이
지금 받치고 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저기서 철근 빠지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한 구조를 쓸 때는 일반적인 많이 보급된 갑상 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을 쓸 때는 그만큼 기술적인 보안이라든가 특히 시공에서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는 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와플 구조라 그래서 일종의 무량판 구조거든요. 그것도. 근데 지금 뭐 60년이 지나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은 예.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울여야 되는데 신경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철근 누락이잖아요. 예, 예. 이 부분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철근 누락 쪽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예, 예. 되는 건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제 전반적인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좀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도 있고 이게 이제 개별 사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 오류가 이제 한꺼번에 드러난 건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철근 빠진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부분도 이제 과거 저희가 여러 사례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건축사님, 삼풍백화점도 예. 이 구조였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가 특별한 걸 쓸 때는 공사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고 예. 그러니까 보강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법도 마찬가지죠. 삼풍백화점도 사실은 무량판 구조인데 이건 이제 펀칭이라 그래가지고 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그 제가 알기로는 예. 실외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 얘를 들어서 옮겼어야 되는데 예. 얘를 밀어서 옮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밀게 되면은 무량판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뭐 화정 아이파크도 그렇고 예. 무량판 구조에서 저런 붕괴 사고가 과거 있었는데도 예. 저 사고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런 또 예.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화정 사건 이후로 이제 책임자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죠.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강화돼서 어떤 건축사분이나 기술사분들은 그 책임이 너무 무서워서 난 안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처벌 중심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니까요.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국토부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전면으로 나서서 정말 문제가 뭔지 만약에 처벌 중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같이 똑같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그런 네. 예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그렇지. 텐데 그 예방의 측면에서는 뭐 현장에서 이제 인력을 관리한다던가 네. 감독하는 그런 그렇죠.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감리 이게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시공자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하는 기능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야기하면 되게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기능공에 대한 수급,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시장과도 연동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공사비 증가랑도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감리도 일부 뭐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감독의 역할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은 공공의 영역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감리가 준 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뭐 공사 중지나 지적을 하면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의 영역으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뭐 멈추게 되거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건축, 심지어는 건축주도 발주자인 건축주도 감리자한테 요구를 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예.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면 감독하는 감리자의 역할이 제3의 객관적인 역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처럼 거의 그 정도 역할을 부여받아야 되고요. 이들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뭐 나중에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건설사업관리나 여러 가지 민간 발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감독해야 될 사람을 계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 경쟁으로 이거를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가면 경력 15년, 20년 차가 해야 될 현장을 2년 차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도 민간 발주에서는 경쟁의 중심이니까 가격 낮추기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리는 중요한 이게 공공의 영역이고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액화해서 국가가 좀 나서서 컨트롤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비용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정말 능력 경쟁으로 가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감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번 사고가 있은 이후에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공사장에서 철근 빼돌리는 게 아주 오래된 일이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소문이 뭐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건 60, 70년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마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인건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 공기가 하루 지연이 되면 하루 인건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철근값 철근 빼돌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빨리 공기 끝내는 게 낫다. 더 숙련공 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철근이 빠진 그 누락 사태는 본질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전문가들의 수준의 문제라고 저는 사실은 봐요. 시공 기술,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나 아니면 이거를 감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LH의 전관 예우. 그리고 이게 이제 설계와 구조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역시 이것도 이제 소문으로만 알고 있고 뭐 설마 그럴 리가라는 생각은 있지만 워낙 소문이 강해서 이 전관 예우라는 게 모든 분야가 우리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뭐 각종 공사들의 뭐 LH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종 공사들의 전관 예우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관 예우가 사실은 전문성 영역에서는 치명적인 거죠.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평가한다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은 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어느 정도 좀 현실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거는. 이야기가 되게 길어져가지고요. 가능한 좀 간단하게 추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만이 독점할 수 있는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이나 유럽처럼 미국처럼 민간도 검증받은 민간 디벨로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시장을 확대해주면 권력이 축소되겠죠. 지금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워낙 사안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법 설명도 간단하게 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끝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무량판 구조 문제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럼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되레 겁을 먹는 분들 많거든요. 이 구조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십 년간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이거보다 더 특수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현대건설이 실시설계까지 해가면서 지은 게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크기의 지붕을 철판으로 된 탄소 금속으로 된 지붕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무량판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안전성만 확보된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정밀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안심할 수도 있는 건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한 게 있다면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전문가 영역의 어떤 신뢰가 상실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그 비용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살 아파트 정하는데 건축 공법까지 막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는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홍성용 건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